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 TV 구독자 여러분, 오 소장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동대문구에 있는 30평대 프로젝트였고요. 저희가 올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나다운 공간에 살아야 한다가 저희 회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인 서비스나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타일링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고객님들 집에 테이블이나 의자나 뭐 하나씩 사기 시작하면 그 집에 무드도 안 맞고 비용도 공사해서 많이 썼는데 또 스타일링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스타일링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현장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성 가구를 만들어진 것들이 오히려 품질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민원이 정말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 디자인 회사들이나 우리 고객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획됐고 어떻게 구현됐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잘 봐요. 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누가 사시느냐? 중년 부부와 따님 두 분,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 식구가 되게 많죠. 가족분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한 곳이 바로 주방이에요. 주방을 우선순위로 결정했던 이유가 소통하는 주방, 뭐 약간의 홈바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고 유니크한 걸 가지고 싶다. 저희가 어떻게 진단하고 구인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같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수대가 있는 이 자리가 냉장고장이 붙어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가 다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동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혼바 공간이 원래 식탁 자리였는데 식탁 들어왔다면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했었냐면 냉장고장에 있었던 냉장고를 우리가 배면으로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상부장도 처음 연결이 돼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하부장과 상부장은 머터리얼 좀 다른 걸 썼어요. 얘가 중심을 잡아주고 얘가 살짝 떠 있는 느낌이니까 시각적으로 혹은 심미적으로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라고 부르는 두 가지의 재료가 양쪽에 들어갔는데 한쪽은 미러 피니쉬, 한쪽은 투명 유리가 있는데 지금 블라인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조명이 지금 여기에 거울과 매칭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또 연결돼가지고 훨씬 더 공간적으로 깊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방과 거실에 창을 왜 만들까요? 채광도 있겠지만 통풍도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통풍들은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압차 때문에 얘가 기류가 생기는 거니까 제가 창문을 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환기를 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럼 이 창문을 열고 거실 창을 열었을 때 이 기압차 때문에 기류가 이렇게 시원하게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가지고 오실 짐이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수납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주방 부분에 많아서 저희가 수납을 확보하면서 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수납과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굿 디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거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는 도중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번식벽이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제가 유리를 넣어놨어요. 유리 너머에 뭐가 있죠?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도어들이 다 미러피니쉬입니다. 그랬더니 주방에 헌바에 있는 이 거울과 이 거울들이 반사가 돼서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약간 신비한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쿠사마 야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인피니티 룸이라고 검색해보시면 거울방 안에 조명들이나 자기 개인의 모습이 비춰서 굉장히 아름다운 효과를 냅니다. 그런 것들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실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공룡부 같은 경우에는 쇼파가 지금 없죠. 테이블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보니까 쇼파 생활이나 TV를 바라보는 한 방향의 생활을 원치 않으셔서 제가 고민하다가 입식이라고 부르는 이 테이블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제안드렸고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타일링 디자인이 같이 됐을 때 효과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거 다 기성 가구들입니다. 그리고 폭만 봐도 이 식탁 테이블이 900,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 폭이 1200, 그리고 이 뒤에 장들이 한 420 정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가성비 있고 풍성하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방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안방이에요. 무화가 던진 되게 빅 디자인이시죠? 안방을 나누어서 공용부로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제안했느냐? 아내분까지 여자가 집에 셋이에요. 여자분이 셋이면은 화장실이 공용부 하나로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안방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의 프라이버시가 깨져버리니까 보시면은 안방을 우리가 분할하고 내어줌으로써 공용부도 굉장히 크게 지금 확장이 되어 있고요. 수납이나 이런 것들 끼워 넣었죠. 그럼 드레스 공간도 확보되고 출퇴근 시간 다른 분들도 되게 유용하겠죠.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실 때 한 분이 머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도 장 안쪽에 콘센트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기를 콘센트를 꽂아서 여기 근데 말아서 여기 세워 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방이죠. 원래는 그냥 제가 선으로 가리키는 저기에 문이 달려있는 그냥 일반적인 안방. 근데 아까 저희가 안방에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줌으로써 수납이 알차게 들어가고 안방공을 좀 줄였죠. 그리고 제가 선으로 가리키는 이쪽 부분에 키큰장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옷장이겠죠. 우리 가족들한테 딱 맞는 그 정도 공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홀 같은 경우에도 기성 제품입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아름다운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풀어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수많은 니즈를 들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공사 기간에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타일링을 함께 디자인했을 때 나오는 이런 완성도, 컬러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셋업이 되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적절한 비용으로 여러분다운 공간, 가족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저희가 질문들을 남겨드릴 테니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고객님들이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